지난 에피소드에서 시나리오와 그리고 관련된 어떤 펑션들과 모듈들의 구성, 요걸 개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게임의 구성을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와 그리고 모듈과 펑션들에 대한 얼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게 아니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새로 재구성한 모듈들을 한번 보죠. 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어 보드. 예. 이름은 코어로 이름 붙였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코어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다 코어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 서버와 DB, 웹 UI는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일랜드와 미스, 히트, 그리고 윈 여부, 그죠? 그리고 키 해서 키 이렇게 다 스퀘어 세 가지 하나 더 있었죠. 이름이 뭐였나요?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재를 열심히 본게 아니라 대충 훑어봐가지고 아일랜드의 종류 여기 있네요. 어톨리스군요. 어톨 S 세입 있고 어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톨 그 다음에 S 세입 S 쉐 요렇게 해서 키를 줬어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보드에서 만드는 아일랜드들이 이 종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종류들을 각각의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로직을 구성합니다. 로직을 또 적어볼까요? 로직에서 하나 좀더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시나리오와 코딩을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한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aboard must have one only and only one입니다. only one type of islands. five islands. 5 island types. 다섯 가지 아일랜드 타입에 대해서 one 하나의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must have one and only one 단 하나만의 타입을 아일랜드를 가지게 된다는 게 아일랜드 그죠? 그 내용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맞는 펑션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펑션도 여기다 나중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어떤 펑션을 할까요? 펑션이 그러니까 is island and complete 완전한가 요런 펑션 해서 요 아일랜드 리스트를 줘서 요 아일랜드들이 다섯 가지 종류들 각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펑션을 또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드를 만들 때 요렇게 줬습니다. 맵을 준 것도 있고 맵셋을 준 것도 있어요. 맵과 맵셋의 차이점 그 구분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추가하는 것 Add Island 돼 있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딱히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다저키 not duplicate 그러니까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키 그러니까 어털 뭐 그러니까 스퀘어라든가 다시라든가 등등등이잖아요. 이게 duplicate한지 이미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요겁니다. 펑션 이름을 보면 다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확인하는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코드가 이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 내용 보이시죠? 이 코드입니다. 코드 내용 뭐 따로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oes coordinate not overlap 이런 펑션을 또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whether이죠. whether two islands
overlap or not입니다. overlap or not. 서로 좌표가 겹치는 게 있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이 펑션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성한 건지 이 코드를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둘 다 duplicate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같은 아일랜드를 두 번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코드가 겹치지도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일랜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보드에다가. 그죠? update in, update in을 썼어요. update in을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update in을 써서 아일랜드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걸 넣습니다.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duplicate 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error 메시지 iopt 내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여기 add island입니다. 그래서 add island 있나요? does island start guess add island가 없네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군요. add island 펑션이고 여기에는 이제 new island가 들어갈 것이고 island 그리고 기존에 있는 island 그죠? existing island existing island은 어디 있나요? 보드에 있으니까 그냥 보드 넣어주면 되겠죠. 보드에 있는 기존의 아일랜드와 그리고 새로운 아일랜드가 서로 겹치는지 아닌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펑션을 볼까요? guess입니다. guess는 이제 맞췄는지 내가 짐작한 좌표가 상대방의 아일랜드 좌표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reduce while을 썼어요. 이남 reduce while. 적절한 다른 게 있을 것도 같긴 한데 다른 적절한 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일단 reduce while. 뭔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reduce while을 써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펑션인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링하거나 검색해서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uess에서 맞추면은 hit더라고. 그죠? 이번에 map세풋을 넣었어요. 틀렸으면은 miss더라고. 틀린 것도 좌표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은 틀린 걸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게 답니다. 요게 답이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내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def, win, 입니다. win. 해서, board 넣어주고, do 해서, 뭘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determine whether win or not. not yet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요 코드는 한 줄만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힌트 한 줄만 작성하면은 이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겼는지 아닌지 그 코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코디네트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이렇게 좌표 depth structure에서 coordinate 요것만 넣었어요. 다른 거 다 빼고 coordinate 넣고 new 해서 이렇게 type offset 가져오고 다음에 가져오고 그래서 아일랜드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다음에 add coordinate 네, add coordinate을 만드는 과정 요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이고 얘는 단수형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셋 내용 여기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일랜드는 이걸로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다음 세 번째 코디네스도 이전과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보드 렌즈 줬고 이거는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짤막하죠. 매우 짤막합니다. 그래서 보드 코디네이트 아일랜드 세 가지인데 이게 그대로 동작하는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죠. 그래서 ix x 제가 예제 교재에 있는 예제를 따로 좀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니까 여기에 ix example exs 파일이라고 넣어뒀습니다. 이 파일 열어보시면은 교재에 있는 예제들 그대로 올려두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동작하는지 먼저 이렇게 코디넷 만드는 거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코어죠. 코어입니다. 코어에 보드 아일랜드 코디넷 다 넣고 그리고 보다시피 일단 코디넷은 다 제대로 만들고 그러지고 있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새로운 연산 기준 좌표, 그러니까 앞을 요걸 로우 오프셋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을 레프트라고 하는 것이 교재에 있는 말하고 같은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을 레프트 요렇게 해서 그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 아일랜드로 만드는 과정. 그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create a new island. 그게 요 코드입니다. 코드도 같이 볼까요? 구성해서 자, 이렇게 자, 그대로 정확히 잘 자, 맞죠? 이렇게 코디네. 새로운 아일랜드 뭐 구성하는 방식. 그것도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코드들은 교재의 이 모듈이 아니라 아일랜드 엔진 모듈이 아니라 새로 구성한 코어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이 세 가지 모듈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일랜드 뉴, 닷 만드는 거, 스퀘어 만드는 거, LSF 만드는 거 이 세 가지 이것도 진행해 볼까요?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 다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고 있죠. 그죠? 아일랜드 해서 else 만들었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스퀘어. 그리고 다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똑같죠? 그리고 이제 보드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얘는 보드. 그래서 보드 new 해서 보드에다가 아일랜드 추가하는 겁니다. 닷을 추가하고 스퀘어를 추가하고 먼저 보드 뉴부터 볼까요? 보드 뉴 보드 만들면 이렇게 오케이 보드 만들고 보드에서 아일랜드를 추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교재의 그 책에 있는 예제하고 제가 작성한 것하고 수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를 추가한 겁니다. 추가하니까 이렇게 코어 보드에서 아일랜드를 추가한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다시 보드에서 이번에는 스퀘어 투자하는 거. 여기 지금 현재 다음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스퀘어. 마찬가지. 잘 들어왔죠? 그래서 아일랜드에 다도 들어가 있고 스퀘어도 들어가 있고 형식도 좀 달라요. 형식도 이런 식으로 스퀘어 키 두고 거기다가 아일랜드 두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스를 볼까요? 게스는 이렇게 이렇게 게스 코디넷 교재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 보드 게스에 전부다 보드 게스에서 마찬가지 k 주고 게스 좌표 4개 만들고 그 좌표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보죠. 추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내용 보시면 이렇게 현재 닷하고 스퀘어 두 개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맵셋에서 미스 하나 있고 힛 한 거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죠? 힛과 미스도 정확히 잘 동작하고 있죠. 윈 현재 폴스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아일랜드가 닷하고 스퀘어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종류의 아일랜드도 들어가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작성한 코드들도 이 코드들이에요. 보드와 코디넷과 아일랜드 세 가지도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동작하고 있는데 몇 가지 빠진 모듈 있죠. 보드에서 빠진 부분이 이제 윈 여부 이겼는지 아닌지 여부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뭐냐니까 is board complete 혹은 does board 뭐랄까 does board has all islands 다 가지고 있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board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보드 들어서 마찬가지 여기도 to-do 넣고 결정해야 되겠죠. determine whether the board has all five islands types. 이것도 한 줄로 파악할 수 있어요. 딱 한 줄. 라이트 just one line 이것도 라이트 just
원라인. 예, 밑에 얘도 한 줄만 적으면 작성하면 됩니다. 요 두 가지 한 줄 한번 생각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과제예요. 여러분들 요 여기 있는 이 코드, 제가 작성한 코드와 교재에 있던 코드를 두 개를 다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다른지, 교재 방식과 제가 작성한 방식이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어요. What a difference is between those book and the planet of Jupiter. 요거 차이점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작성하지 않은 두 개의 펑션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complete the two function in 어디에요? for the module이죠. for the module 있는 거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제 교재에 있는 책에 있는 것하고도 다르고 제가 작성한 것도 다른 여러분의 버전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So, write your own version of the core. core mode. core pulse. core directory. 세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board.ex 파일하고, 다음에 island.ex 파일하고, 그리고 coordinate. 네, EX 파일. 요거 한번 여러분 버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 때 항상 그리고 시나리오 있죠. 여기 제가 시나리오 작성한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걸어 놓을 테니까 이게 완전한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아직 빠진 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빠진 부분 어떤 시나리오가 빠졌는지를 생각해서 그 시나리오를 채워 넣기 바랍니다. 한번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3개, 4개 정도 경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서너 개 경우. 빠졌어. 그 경우 빠진 시나리오 각각에 맞는 매칭되는 펑션들. 그럼 요런 거죠. 시나리오와 데이터 스트럭처와 모듈 펑션. 요걸 여러분들의 버전대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영어로 안 작성 안 해도 돼요. 여기는 한글로 적고, 여기 오른쪽에만 영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